실무자들이 손으로 만드는 거에 대한 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잊게 돼요. 또 이들의 그 마음 쏟았을 시간을 내가 잊어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요새 제가 막 입버릇처럼 하는 소리인데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사일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. 해야만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는 게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. 네. 라이프 이즈 이야기다. 안녕하세요. 아트 디렉터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선아입니다. 지금은 F&B 브랜드에서 아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고요. 세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. 브랜딩 전반에 필요한 컨텐츠나 패키지, 그에 관련된 어떤 스케줄과 전략들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광고 사진이 될 수도 있고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내가 믿고 있는 걸 그 사람한테 전달해서 그 사람이 그걸 보기 전과 후에 자신의 믿음이 변하는 상황, 그걸 만들었으면 좋은 콘텐츠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기획이 컨펌되는 순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이대로 하면 분명 재밌는 프로젝트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, 내 손으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. 소품도 구해보고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, 어떤 기획들부터 시작해서 제 손으로 하나씩 다 만들어서 하는 과정들이 재미있었고,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또 다른 고통들이 쭉 이어지고, 적당한 양의 해야만 하는 일들과 좋아하는 일의 비중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때 좀 행복한 것 같아요. 요새 제가 막 입버릇처럼 하는 소리인데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사일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. 4일은 회사에서 이제 열심히 그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고, 그래도 3일 정도는 내가 그 밖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세상이면 좀 적당할 것 같은데, 해야만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는 게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. 디렉팅하는 역할이 되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손으로 만드는 거에 대한 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잊게 돼요. 그 손으로 그거를 목업해서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겪는 것들을 잊어버리고, 내일 다시 보자, 이거 얼마 안 걸리잖아 라는 말을, 또 이들의 그 마음 쏟았을 시간을 내가 낭비하지 말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들의 노력을 내가 잊어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뭔가를 선택하거나 뭘 할 때 지금 내가 뭘 원하는지를 엄청 집중해서 생각해요. 그걸 스스로한테 잘 물어보고 그때그때 원하는 걸 선택하고, 그건 만약 어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고민을 하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딱 생각했을 때 가장 조금이라도 먼저 생각나는 거를 선택하려고 하거든요. 그게 더 마음의 지분이 큰 것 같아서.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소란하고 대단하고 멋있는 일들 틈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저 개인적으로는 작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.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느꼈던 바람에 대한 거나 그냥 창밖에서 봤던 풍경이나 이거에 대해서 더 잘 얘기하는 사람으로 늙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